제주형 자율학교는 학교 특성에 맞는 다양한 창의 교육 과정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내 학교뿐 아니라 이제는 다른 지역 그리고 해외 학교와 공동 교육 과정을 활성화하며 교류를 넓히고 있습니다. 김용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초등학생들이 학교 교실을 벗어나 과수원을 찾았습니다. 감귤나무 주변에 있는 잡초를 뽑고 비료도 뿌립니다. 학생들이 감귤 나무 이름까지 지으며 직접 가꾸고 돌보는 과수원입니다. 그 색이 점점 변화가면서 예전에는 꽃이었다가 초록색이었다가 지금 이렇게 약간 노란색 빛으로 변했는데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있으니까 약간 이거 나중에 수확할 생각하니까 약간 긴장되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고 그러고. 제주형 자율학교 창의교육 과정으로 마을 교육협동조합과 연계해 지난해부터 매주 2시간씩 감귤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자체로서 뭔가 보살피고 또 함께 땀 흘리고 이런 속에서 아이들이 자라는 과정을 봤을 때 부모님들도 굉장히 흡족해하고 그런 모습을 통해서 부모님들도 이렇게 함께 찾아오고 다시 함께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도내 자율학교 81개교 가운데 30여 곳은 이처럼 특색 있는 교육 과정을 공유하고 있는데 올해는 처음으로 다른 지역으로도 교류를 확대했습니다. 소멸 위기에 놓인 청주 지역 작은 학교 학생들이 감귤 학교를 방문했습니다. 학교에서 감귤밭을 운영하고 있다는 게 좀 놀라웠고 새 친구를 만나서 같이 잡초도 뽑고 한 게 재밌었어요. 생소했던 다른 지역의 문화, 역사 등을 공동 교육 과정을 통해 알아가고 소통과 배움의 기회를 넓히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제주형 자율학교 활성화뿐만 아니라 우리가 공교육 경쟁력을 강화시킴과 동시에 아이들에게 경험하지 못하는 부분을 서로가 같이 하면서 세상과 만나게 하는 경험은 이젠 굉장히 중요한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사업을 추진하게 됐고요. 자율학교 교육 과정이 학령 인구 감소와 학교 소멸 문제 해결의 대안으로 떠오르는 가운데 교육청은 도외 지역 그리고 해외 학교와도 공동교육 네트워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KCTV 뉴스 김용원입니다.